어제 국회에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장관을 야당 의원들이 찾아다니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묻는 현안 질의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불출석하자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회의장에선 장관과 여당 의원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잼버리 파행 현안 질의를 위해 오전 9시 예정됐던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 회의.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 합의가 안 됐다며 불참했고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국회 모독이라고 성토하더니 국회에 와서도 상임위원회 안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급기야 직접 김 장관을 찾아 나섰습니다. 조민경 대변인님 잠깐 오세요. 조민경 대변인님 도망가지 말고 오세요. 오세요. 여가부 대변인은 장관이 국회에 있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여가부 장관이 국회에 계셔? 아니 국회 어디 있어요? 갑시다. 야당 위원들을 피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심하다 조민경 보장 대변인 그러면 안 돼요. 결국 전체 회의는 예정보다 36분 늦게 여당과 장관 없이 열렸습니다. 잼버리 현안 질의가 파행에까지 이르게 된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여당이 증인으로 부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쟁을 멈추고 국정조사에 꼭 불러달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선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폐영식 K-POP 콘서트 출연진을 정부가 동원한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왔는데 박 장관은 출연진 섭외는 KBS가 담당했고 일부 아이돌 그룹은 자발적으로 합류했다며 동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